체중 감량에 확실한 효과가 있었어요. 단 3개월 만에 8kg가 빠졌으니까요. 어릴 적부터 늘 통통했던 저는 초등학교 때 이미 50kg를 넘었었고 두 아이를 출산 후엔 오랫동안 60kg를 넘나들며 다이어트와 요요를 수없이 반복했었는데요. 40대 중반에는 남들보다 더 일찍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나서 늘 피곤하고 힘들었어요. 게다가 원래 통통한 몸인데 더 살이 찌니 뭘 입어도 감출 수가 없는 항아리 같은 뱃살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였어요. 그러다 유튜브에서 몸신에 소개된 다이어트 방법을 보고 따라했는데 3개월 만에 8kg를 감량하는데 성공했답니다. 4년 전 체중 감량을 한 후 지금도 55kg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 키에는 다소 과체중이긴 해요. 하지만 어쩌겠어요. 타고난 체질이 통통하니 그냥 만족하고 여기서 더 찌지만 않길 바랄 뿐이에요. 숨만 쉬어도 물만 먹어도 살이 쉽게 찐다는 갱년기에 요요 없이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저의 다이어트 방법과 식습관을 소개해 볼게요. 제가 제일 먼저 시도했던 건 간헐적 단식이에요.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 굶는다는 것과는 좀 달라요. 계획된 시간 동안에 단식을 해서 위장을 비운다는 게 핵심인데요. 우리 몸속 세포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 영양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내부 단백질과 지방을 에너지로 쓴다고 해요. 게다가 늙고 병든 세포도 처리하게 되어 노화 예방도 되고 더 건강해져서 살도 빠지게 된다고 하는데 이걸 오토파지 현상이라고 해요. 세포가 굶주릴 때, 그러니까 단식을 할 때 이게 더 잘 일어난다고 하니 건강을 위해 단식을 안 할 이유가 없죠. 저는 좀 둔한 편인지 아니면 갱년기 증상 때문인지 간헐적 단식의 여러 장점들은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요. 그런데 단 한 가지, 다른 건 몰라도 체중 감량에 확실한 효과가 있었어요. 단 3개월 만에 8kg가 빠졌으니까요. 하루 3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믿었었는데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살도 빼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니. 유튜브에서 찾아본 여러 성공 사례들을 보고는 처음엔 나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만 다이어트를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쟁이가 돼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. 그래서 간헐적 단식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한 후 처음 며칠은 12:12 하루 12시간 공복 유지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점차 16:8로 늘려나갔어요. 16:8로 나름 빡세게 하다 보니 3주차에 2kg가 빠지고 4주에 4kg, 두 달차에 2kg, 그리고 세 달째에는 8kg가 빠졌어요. 첫 일주일이 가장 힘들었었는데 두통과 어지러움에 살은 안 빠지고 몸만 상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포기할 뻔하기도 했었어요. 그런데 2주 만에 몸무게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단식에도 적응이 되니 살 빠지는 즐거움으로 초반에 있었던 부작용은 쉽게 물리칠 수가 있더라고요. 음식의 양이나 칼로리가 아닌 언제 먹느냐에 초점을 둔 간헐적 단식을 할 때에는 특별한 준비를 하거나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. 저처럼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시간을 정해서 음식 먹는 걸 멈추고 위장을 비워주기만 하면 된답니다. 저는 직장에서 이브닝 시프트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을 8시쯤에 마치고 다음날 1시 첫 식사를 간단하게 하는 편이에요. 쉬는 날에도 시간은 약간씩 다르지만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단식을 한답니다. 저녁을 일찍 먹거나 먹는 양을 줄여보기도 했었는데 어떤 날은 배가 너무 고파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심지어 자면서도 잠결에 아 배고파 이렇게 중얼거린 적도 있어요. 깨어있는 낮보다 자기 전이나 잘 때 배고픔을 참는 게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저녁은 과식은 피하되 포만감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식사를 했고요.
대신 아침을 거르고 점심때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걸로 바꾸게 되었어요. 아침 단식을 하면서 키토제닉 식사의 핵심인 방탄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. 몸에 좋은 MCT오일과 기버터를 넣어 만든 방탄커피 한 잔만 마셨는데도 포만감이 오랫동안 가고 에너지가 생기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. 저처럼 배고픔을 참기 힘드신 분에게 공복을 깨는 첫 끼로 식사 대신 방탄커피 마시는 거 정말로 추천해요. 점차로 공복 시간을 늘려나갈 때, 그리고 간헐적 단식으로 감량한 후 유지하면서도 아침 식사 대신 방탄커피를 가끔 마셨는데요. 밥이나 빵을 먹을 때보다도 포만감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과식과 폭식을 덜하게 되니 좋더라고요. 커피에 버터와 오이를 넣다니 그 맛이 상상되지 않으시죠? 뜨거운 커피와 함께 믹서기로 30초 이상 믹스하면 부드러운 라떼 스타일로 즐길 수 있답니다. 단식 후에는 조금만 먹었는데도 졸리고 몸이 나른해져서 힘들었었는데요. 치아씨드를 물에 불려서 식사 전에 마셨더니 포만감이 커져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과 야채 위주의 양질의 식사를 하는데 도움을 받았어요. 치아씨드물은 단식으로 휴식하던 몸에 큰 스트레스를 주지도 않고 몸에 수분 보충도 하니 좋은 것 같아 지금까지도 꾸준히 하고 있는 식습관 중에 하나예요. 우유나 요구르트에 치아씨드를 불려서 푸딩을 만들어 제철 과일이나 견과류, 렌틸콩 등 좋아하는 걸 토핑해서 첫 식사나 간식으로 즐겨 먹었어요. 치아씨드 푸딩은 떡이나 빵, 달달한 디저트처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아 다이어트나 당뇨 식단으로도 추천해요. 저는 한번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조금만 먹기가 참 어려웠어요. 특히 한식을 먹을 때 적당히 먹으면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자꾸만 과식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초기 3개월 동안에는 밥 대신 오트밀을 자주 먹었어요. 쉬는 날에는 미리 5일치 먹을 걸 해놨는데 주로 오버나잇 오트밀, 오트밀 머핀, 쿠키 등이었고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넣었다가 출근할 때 도시락과 간식으로 돌아가며 먹었더니 포만감도 오래가고 씹는 즐거움도 있어서 지금까지 질리지 않고 꾸준하게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더 건강해지기 위해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를 한 후 체중 감량을 하고 몸무게는 유지하고 있지만 완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든 탓인지 아니면 팬데믹 락다운 동안에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옆구리와 뱃살은 다시 조금씩 늘고 몸은 자꾸만 처지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요즘입니다. 공복을 유지하는 거에 익숙해졌다고 음식을 너무 많이 자주 먹은 것 같기도 해요. 간헐적 단식 후 다이어트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건 저에게는 캐나다 이민 생활에 적응했던 것보다도 더 어려운 숙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근육 운동으로 체력을 키워 몸과 마음이 건강한 50대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와, 안 돼.